해외 선교지에서 한인 선교사와 유학생들의 안전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필리핀 한인 선교사와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동만 전 대사의 필리핀 한인 동포를 위한 특강이 필리핀 한인총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선교와 안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필리핀 한인 선교사와 유학생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동만 전 대사는 재임 기간 필리핀 정부와 한인 선교사의 여러 문제들을 협상하며 선교 사회의 어려움들을 도와왔습니다.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해외에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가서 안전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외교부가 제공하는 그런 해외 안전 정보를 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약 5천여 명의 한인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선교사의 대외 활동과 가정의 안전에 여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대사관과 협력해 필리핀 한인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많은 선교사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현지인들을 존중하면서 해외 선교를 안전하게 해야겠다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많은 외교관분들이 제2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걸 제가 깨달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저희 안전을 지키고 더 뜻깊은 유학생활을 할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선교 안전하게 해요. 필리핀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